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월요일날 보았던 말씀인데요. 한번더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월요일에 이어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은 말씀을 전할 때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개인주의적이지 않은 사람, 그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자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자백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 회개가 날마다 있는 삶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배울 텐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8절과 9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머리에 새겨두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잘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은혜를 몸소 경험하며 사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오늘 8절에서 여러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왜 사도 요한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그냥 이 말씀이 생각나서. 2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3번, 이 서신을 받아본 에베소 교회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답은 3번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에 초대교회 안에는 자신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에 그 시대마다 이제 철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영지주의라는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철학은 무엇이냐면 육과 영을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과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섞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육체는 죄를 질수 있지만
내 영은 완전히 깨끗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아직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얘기합니다. 아직 당신들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죄를 지면서도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니까 당신들 스스로 속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0절에 더 나아가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에게 신학적인 이해를 많이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참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으면, 예수님 처음 믿게 되면, 예수 믿으면 다 죄가 사함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런 죄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용서입니다.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설명하는 교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는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의인으로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고 했을 때는 아직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 없는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아직 죄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두실까요?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준 우리들을, 우리가 죄짓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기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하여 가시고 그 죄악들을 없애시면서 빚어 가십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죽이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죄를 하나씩 하나씩 죽여가신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미모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얼굴에 뭐 점이 있거나 기미가 있으면 레이저 빛으로 이거 없애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런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 나의 죄를 자백하는 삶,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치료받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크리스천으로, 더 나은 성도로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무시한 채 거짓 교사들이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완벽하다, 우리는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날마다 죄를 마주하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마주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 죄를 모르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신기한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다 당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감옥 갈 정도로
내가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나쁜 삶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질문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죄를 마주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굴 안에, 그 깜깜한 어두운 동굴 안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동굴 안에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그 안이 더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과 벌레들과 온갖 쓰레기가 그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곳에 살고 있는지. 깜깜하니까요. 어두우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놀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거기서 먹기도 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동굴 속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빛이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생전 빛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빛의 따스함을 마주하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주위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 더러운 곳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곳을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 더러운 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뛰쳐나가고만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그런 내적인 갈등이 있으시다면, 그 죄악 때문에 너무 괴롭고 너무나 마음 아프고 그런 힘든 내적인 그런 싸움이 있으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계속 그 선한 싸움을 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로의 말씀인데요. 그런 죄를 볼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속해 있지 않고 즉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이 보일 때, 그런 나의 추한 것들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구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이미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오기만 하면 다 깨끗하게 용서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했거나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이웃에게 잘 되는 거 보면서 기뻐해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시기 질투를 가졌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 자백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너그럽게 봐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십니다. 자, 형성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진리는 우리가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 죄를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그 은혜와 용서는 더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그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자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가면 갈수록 인생의 끝자락에선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수록 자기를 보는 그 시각이 낮아지고 낮아져요. 겸손해지는 게 계속 보이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점점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교만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우리 모두 다참 악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빛 안에서 우리는 점점점 겸손해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영성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성이라는 게 뭔가 자극적인 감정을 느끼고 환상적인 경험을 하고 이런 것이 그런 것도 영성의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정말 영성은 무엇이냐? 진짜 영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형상대로 변해져 가는 걸, 나의 삶이 변해져 가는 걸,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하기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영성.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침부터 한잠 깨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기 위하여서 인터넷을 켜고 전화기를 켜고 또 이렇게 교회까지 나와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 부족한 것을 날마다 봅니다. 주님,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의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빛으로 달려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주님은 크신 일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10시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가정가정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부어 주셔서 가정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동산교회 가정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